여러분, 오늘은 제가 벚꽃을 보러 가는 날이거든요. 아마 벚꽃 보러 가는 날 메이크업은 지금 제가 거의 좀 초반일 것 같은데, 왜냐면 부산은 지금 벚꽃이 다 폈어요.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마침 지금 진해에 분황제가 오늘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좀 성범이랑 데이트를 가보려고 하는데, 구마다 오늘은 또 범이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겸 이제 벚꽃 나들이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벚꽃 보러 가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건데, 그동안 제가 핑크핑크를 해도 약간 좀 쿨한 핑크핑크 메이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웜이랑 쿨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입을 옷까지 다 정해놨단 말이죠. 일단 렌즈부터 껴주고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속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식단을 제가 또 하잖아요. 벌써 여러분 저 5kg나 빠졌거든요. 근데 식단을 하는데 촬영이 있어서 서울에 출장을 갔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와, 잠수교집을 보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PT 도와주는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잠수교집에 갔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수교집이 또 냉삼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잘 안 익혀 먹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탈이 나가지고 촬영하는 동안에도 계속 막 진짜 체한 것처럼 엄청 막 속이 더부룩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다음날에 분명히 뭐가 잘못이 돼가지고 아주 크게 탈이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탈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면 얼굴이 누렇지 않아요, 지금? 지금 먹는 것마다 다 토하고 이래가지고 살이 빠져서 좋긴 좋은데 이게 좋은 건지 참. 어디를 놀러가도 지금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렌즈는 요거를 껴줄 거예요. 나나뷰 로라 브라운? 요게 제가 예전에 구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안 예뻤단 말이에요. 요번에 제가 촬영, 화보 촬영하는 거 메이크업 컨셉 때문에 요거를 어쩔 수 없이 다시 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예쁘죠? 뭔가 눈이 올망졸망 동글동글해 보이고 뭔가 내 눈 색깔이 진짜 밝은 것처럼 이렇게 눈동자가 아주 초롱초롱해져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베이스에 들어갈 건데 베이스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 줄 겁니다. 이 쿠션을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를 되게 저도 오랜만에 써보는데 그동안에 약간 뭔가 이제 사정들이 있어서 제가 이 쿠션에 너무 애착이 많은 쿠션인데도 뭔가 사용을 잘 못했었어요. 최근에 좀 만나서 오해도 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해 풀자마자 바로 이 쿠션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가 쓰면서 느낀 게, 와, 이게 내가 내 피부에 테스트를 하면서 만든 쿠션이라서 그런지 너무 피부 표현이 찰떡처럼 예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게 진짜 그때 썼을 때 좋다고 느낀 게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게, 지금까지 쓰면서 이 쿠션만큼 어쨌든 제 피부에 만족되는 쿠션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쓰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 위에다 먼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깔아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진해에 제가 군항제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항상 범이랑 매년 벚꽃 시즌에 부산에 있었거든요. 범이랑 만나면서. 근데 항상 조금 애매한 시기 때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비가 올 때 오거나 그래서 벚꽃을 좀 못 봤었어요. 근데 또 그 진해에 좀 숨은 비밀이 있다면, 내가 범이 군대를 약 250일 정도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군항제 하는 곳 근처가 이제 범이가 나온 군부대 그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범이가 군대에 있을 때도 가자 했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못 갔단 말이죠.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가야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날씨에 진짜 이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은 게, 어제는 날씨가 엄청 안 좋았어요. 꾸리꾸리했어요. 아, 맞다, 저희 3주년이었거든요. 3주년 때 이렇게 날씨가 꾸리꾸리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은 범이 생일에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 누렇게 뜬 거 봐, 입 주변에. 원래 제가 누런 톤은 아닌데 위랑 장이 아프니까 지금 피부에 이게 티가 엄청 나네요. 목이랑 톤이 좀 차이가 나니까 톤업 크림을 바를 건데, 톤업 선크림. 요거는 이렇게 보랏빛의 선크림이거든요. 요건 선크림이에요. 그냥 톤업 크림이 아니라. 이런 거 처음 보죠? 이건 사실 제가 제작하고 있는 톤업 선인데 목이 조금 누렇고 얼굴 피부가 좀 더 하얀 편이어가지고 요거는 제작을 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누런 톤 좀 보정하려고. 예쁘죠?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가지고 목톤이랑 맞출 때 딱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썹을 바로 그려줄 건데, 눈썹도 제가 많이 자랐어요. 이게 모양 자체가 되게 예뻐지게 많이 자라서. 그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지금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꾸역꾸역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 컬러를 좀 섞어가지고 약간 눈썹에 그냥 색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 뒷부분부터 오늘은 좀 내추럴한 느낌의 눈썹으로 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계가 막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이런 브러쉬를 사용할 때도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확실히 내가 느끼는 게 눈썹에 이런 기본 틀이 잡히니까 어떻게 그려도 되게 예쁘게 그려지는 거. 백지에서 그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밑그림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게 그림도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눈썹도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밑그림 있는 상태에서 그리면 더 잘 나와요. 이렇게 해주고 베네피트 울트라 파인 브로우 디파이닝 펜슬 3호 이 얇은 브로우로 눈썹 결을 살려서 파노라마를 조금 이렇게 리터칭 해주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눈썹도 보면은 제가 이 무게중심이 약간 뒤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앞부분을 최대한 내 눈 앞머리에 맞춰서 내 앞머리 앞으로 나오지 않게 요즘에 약간 이런 방법으로 눈썹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미간이 조금 더 멀어 보여요. 그래서 이 미간이 가까워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꿀팁이에요. 최대한 안 나오게 이렇게 그려줬으면 클리오 킬브로우 컬러브로우 레커 핑크 브라운 이걸로 눈썹에 약간 이런 검정 거뭇거뭇한 이런 털들만 살짝 색을 죽여준다는 느낌으로만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연해졌죠? 이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 쉐딩을 해서 윤곽을 조금 잡아줄 건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웜 이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게 약간 되게 연한 편의 쉐딩이거든요? 되게 연해요, 발색이.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연한 느낌의 쉐딩을 하는 게 좀 더 내추럴해 보이고 이뻐 보일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사진을 찍었을 때 너무 이 경계가 뚜렷하면은 오히려 안 예뻐 보이더라고, 요즘에는. 이걸로 이 눈두덩이 앞부분 있죠? 이 T존 말고 눈 윗부분. 이 윗부분을 살짝 터치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막상 비교해보면 어쨌든 그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내추럴하게 하는 게 요즘엔 더 예뻐 보여서 이렇게 잡아주고 코끝에도 때는 너무 이 중간까지 안 가고 이렇게 약간 퍼지는 느낌으로 이렇게만 해줄게요. 이쪽에 이 느낌 이렇게만 딱 코에 그림자 진 것처럼만 이렇게 일단 해주고 이제 또 여기에 눌러야 되는데 요런 광이 올라온 요런 부분을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 쉐이딩 해주기 전에 요거 바닐라 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요 투명 파우더로 얼굴에 광을 이렇게 눌러줄게요. 턱까지 해서 눌리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요 턱 부분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해주고 굳이 요 앞쪽은 안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턱 쉐이딩을 해주면 되는데 아주 그냥 가볍게 옆쪽에 음영감만 주는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오늘은 헤어스타일링도 그냥 웨이브 정도만 넣을 거거든요. 너무 경계지지 않는 정도로만. 원래 제가 컨실러를 하려고 했는데 딱히 지금 컨실러를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컨실러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좀 추구하는 그런 게 바뀐 게 예전에는 무조건 막 커버로 얼굴에 있는 잡티를 다 막 가리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 그냥 좀 내추럴하게 이런 잡티들이 올라온 게 보이는 게 좀 예뻐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딱 하고 이제 약간 눈에 애교살을 먼저 그려놓고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섀도우는 짜잔! 핫킷의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2호 블루밍 바이브 요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컬러. 요거는 에이프릴 컬러거든요. 요게 약간 음영감 있는 매트한 브라운 컬러인데 요걸로 먼저 애교살을 잡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요게 되게 좋은 게 요 컬러들 중에서 정말 버릴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실 요거에 대해 말할 게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핫킷이라는 브랜드의 뮤즈가 됐어요. 제가 색조 브랜드의 뮤즈가 된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지금 막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개발에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릴 생각하니까 되게 신나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화보 촬영도 하고 이제 립 제품의 개발 참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좀 시작하는 단계부터
때부터 함께 했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립에는 정말 제 애정이 막 진짜 200% 들어가 있거든요. 제 사심이 가득 담겨있는 컬러들이라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외비다 보니까 이런 샘플들만 들고 다니다가 이제 메이크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되게 립 정보 뭐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외비여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되게 답답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 광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속이 되게 시원해요 지금. 오늘 제가 이 핫킷에 있는 이 색조들을 어떻게 하면 예쁜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립뿐만 아니라 섀도우 팔레트도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약간 이번 핫킷의 무드 자체가 약간 수채화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2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 팔레트 하나로 되게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카 찍을 때 사용하면 되게 예쁜 컬러예요. 제가 이번에 화보 촬영을 할 때도 다 이 팔레트로 이제 발색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데일리로 되게 많이 바르고 다녔거든요. 좀 셀카 찍을 때 은은하게 되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컬러들 위주예요. 이게 확실히 보면은 이 12가지 컬러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12가지 컬러가 전부 다 다른데 정말 버릴 거 하나 없이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오늘은 이 2호 블루밍 바이브로 전체적인 그런 봄봄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원래 제 원픽은 딱 요거거든요. 3호 모브 모먼트. 요게 약간 라벤더빛 위주잖아요. 라벤더 필터 씌운 것 같은? 이게 제 원픽이긴 한데 여기 블루밍 바이브에도 전체적으로 톤이 채도가 되게 낮은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풀 웜 따지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무난한 컬러들이거든요. 아까 인트로 때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은 소중이들을 위해서 경계 없는 그런 봄봄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게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썬데이 모닝, 스프링 브리즈, 베이크드 오렌지, 피크닉 데이트 막 이렇게 막 이름이 좀 다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오늘의 메이크업을 딱 정할 수가 있는 좀 그런 깨알 재미 요소가 있는데 뭔가 내가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할지 어떤 색조를 쓸지 이 중에서 어떤 구성을 쓸지 좀 모를 때 이 이름으로 좀 정하면 좀 쉽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꿀팁이 있어요. 제가 정한 이름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오늘이 마침 일요일 아침이어가지고 딱 바깥도 보니까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봄바람도 불어요. 그래서 범이랑 데이트할 겸 피크닉 데이트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요 라즈베리 타르트를 하나 들고 가고 싶지만 식단하니까 참을게요. 오늘은 진짜 범이랑 스윗데이 보낼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깨알으로 이렇게 이름을 조합해가지고 색조합을 정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받아보시고 여기 뒤에 있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 오늘의 색조를 정할지 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이게 또 마침 베이스부터 라인까지 한 번에 끝내버리는 그런 멀티 팔레트여가지고 이 팔레트 12가지를 샀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르는 소중이 분들이 이 꿀팁을 사용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썬데이 모닝 이 컬러는 되게 은은한 뽀얀 베이지빛 컬러예요. 그냥 정말 무난하게 베이스로 깔아주기 되게 좋거든요. 눈에 약간 흰기가 좀 올라가서 눈이 되게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눈 쌍꺼풀에 유분기 많이 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평소에 섀도우를 바르기는 싫은데 좀 이런 유분기만 조금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나만 발라주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이 되게 뽀얘져가지고 투명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눈 밑에도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스프링 브리즈 컬러 요거는 막 정말 오렌지빛도 아니고 딱 그 채도 낮은 코랄 컬러예요. 뭔가 이게 수채화 발색이라서 바를 때는 어 뭐야? 이게 발려지는 게 맞아? 딱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얹어주고 나중에 눈을 딱 떠보면 딱 얹어져 있거든요. 이게 사용감이 되게 신기해요. 은은하게 올라가서 이게 투명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잘 어울리는 좀 저만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수채화 발색으로 은은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메이크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좀 실패할 확률이 되게 적은 그런 팔레트거든요. 제형이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하면 가루날림이 되게 적어요. 이렇게 손으로 발랐을 때 가루날림이 정말 적거든요. 뭔가 발색이 좀 연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가루날림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연한 수채화 발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라즈베리 타르트로 눈에 음영을 줄게요. 여기 뒷부분이랑 컬러 너무 예쁘죠? 어떻게 손가락을 올려도 이렇게 잘 올라가지? 쌍꺼풀 딱 경계 그 사이까지 하고 눈 앞머리까지 살살 끌고 와서
너무 예쁜데? 진짜 딱 그 수채화 발색한 것 같지 않아요? 물감으로 은은하게 올라가는 딱 그 느낌? 이게 진짜 어떻게 발라도 저처럼 다 똑같이 올라가서 초보자분들 할 때 너무 좋아요. 앞부분이랑 뒷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좀 트인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라즈베리 타르트까지 딱 얹어줬고 그 다음에 피크닉 데이트 이걸로 이제 펄을 줄 거거든요. 요거는 코랄 펄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렌지빛이 조금 도는 코랄 펄인데 요런 게 이제 약간 핑크핑크한 색조 얹어줬을 때 펄 포인트로 레이어드 해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얘가 펄이 진짜 예쁜 게 얘도 되게 쉬머한 펄이에요. 좀 설명하기 쉽게 말을 드리자면 요렇게 약간 인주 같은 느낌 되게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펄이거든요. 딱 얹었을 때 바세린 광이 나는 그런 펄이에요. 이게 뭐가 좋냐면 이렇게 얹어주면은 밀착력도 되게 좋고 밀착력이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얹으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오렌지빛이 많이 나지 않죠. 손가락으로 발라줬을 때가 발색이 제일 예뻐서 너무 예뻐. 난 진짜 펄 쳐돌인가 봐. 너무 예쁘죠? 오 너무 예쁜데? 펄이 너무 예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색조 아까 말한 대로 조합이 끝이고 이제 그 나머지로 여기에 있는 컬러들 요런 음영 컬러들로 눈에 이제 좀 포인트를 주면 되거든요. 저는 스윗데이로 일단은 라이너 베이스까지는 좀 그려줄게요. 요 스윗데이는 손가락으로 발색을 해야 발색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브러쉬로 딱 가볍게 터치만 해도 뭐 발색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이렇게 좀 부위별로 사용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갑자기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슬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거든요? 내 결혼식 하객분들은 어떻게 되려나. 인원 제한 빨리 풀렸으면 좋겠네. 이렇게 일자로 빼줍니다.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고 라이너를 또 따로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요 글래드 바이브 요거로는 언더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언더도 살짝 트여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점점 그라데이션 효과로 그림자 효과 이게 확실히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는 애교살 포인트 한 번 더 주고 해주면 얼추 이제 좀 완성된 게 보이죠. 이제 여기서 마스카라랑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눈 라인이랑 그리고 아이라인까지 마무리해주면 눈화장은 완전 끝! 그냥 팔레트 하나로 다 끝나요.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놓고 그리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그 포켓몬빵이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나 때는 포켓몬이 아니라 캐롯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씨를 그렇게 모으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핫한 건지 너무 궁금해. 그걸 모으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어쨌든 마스카라는 도트 온 무드 마스카라 롱앤컬 이걸로 두 번 해줄 거거든요? 얘도 되게 속눈썹이 길어지는 그런 마스카라여가지고 한 번 해주고 뷰러로 찝어주고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이게 떡지면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 내추럴하게 길어져요. 보이죠? 좀 이런 수채화 발색 같은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위장염에 걸리면 다들 뭐를 못 먹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식욕이 돋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줄 사람? 마스카라 되게 예쁘죠? 이거 언더까지 이따가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스카라 위에 조금 말려주는 동안에 요 투크의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투크 베이지 이걸로 약간 조금 트임 효과를 줄 거거든요. 화이트가 아니어가지고 엄청 트임 효과가 나지는 않는데 안 한 거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 한쪽만 제가 해볼게요. 저는 이 삼각존 위주로 전체 다 칠해주지 않고 이렇게 점막만 칠해주는데도 이쪽 보면 차이가 엄청 나죠. 칠해줬던 마스카라를 한 번 더 칠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언더까지 언더도 조금 티가 나려면 두 번은 해야 되거든요. 한 번 하고 충분히 말려준 다음에 이렇게 눈이 완전 트였죠?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이 약간 좀 잘린 느낌이 드니까 여기 부분에만 이제 라이너 해주면 끝이에요. 라이너는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젤 아이라이너 펜슬 내추럴 브라운. 여기 눈꼬리만 눈을 뒤집어서 이렇게만 눈꼬리만 이렇게 아이라인 깔끔하게 그려주고 블러셔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피크닉 같이 해. 얘도 딱 진짜 이 봄 컬러거든요.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딱
딱 여기 광대 부분 있죠? 쬐끔만 그냥 내 볼에 블러셔 얹었다 이 느낌. 여기서 좀 과하다 싶으면 이렇게 퍼프로 조금 덜어내줘도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대망의 립 차례입니다. 이 립은 정말 애착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 립을 만들려고 몇 개월 동안 서울에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브랜드에서도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진짜 미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립을 만들게 된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색조를 개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 말고도 너무 잘 만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브랜드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색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한테 굳이 색조를 찾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내 의견이 되게 많이 들어간 립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만들게 된 그런 립이거든요. 제가 이 립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첫 번째는 색감. 근데 아무리 예뻐도 발림성이 꽝이면 진짜 별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발림성 좋은 거라고 하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입술에 각질이 되게 많다 보니 이 입술 각질을 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립을 선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물먹 립, 틴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거랑 좀 반대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이따가 발색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촉촉한데 뽀송한 느낌? 파스텔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발색이 되는 립이에요. 제가 입술에 각질이 너무 많은데 항상 이 각질 정리를 하고 잘 수는 없어서 까먹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 립 자체에 이제 립밤에 들어가는 성분을 넣어서 이 립을 평소에 데일리로 예쁘게 바르지만 립케어가 되는 제품을 원해요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원픽이 조합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거든요. 이미 제가 그 인스타 셀피에 올렸었던 그런 조합이어가지고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이게 진짜 너무 다 예뻐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떻게 발라도 다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컬러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딱 세 가지 저가 이제 원픽으로 선정한 그런 조합들이 있는데 제가 뭔지 한번 발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셀피 코랄과 칠리 레코드. 요렇게 두 번째로 라벤더 필터. 너무 예뻐. 미쳤다 이거. 네온 체리. 너무 예뻐. 미쳤나봐. 세 번째로 핑크 필름, 레트로 플럼. 요렇게 세 가지예요. 뭔가 이 원픽 조합을 짤 때도 최대한 제 피부에 얹었을 때 경계가 없어 보이고 좀 환해 보이는 그런 컬러들 위주로 짰고 웜, 쿨, 웜, 쿨 뭔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웜이신 분들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딱 올렸을 때 피부 진짜 하얘 보이고 딱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진짜 쿨톤 분들 무조건 써야 돼요. 이거는 쿨톤, 뮤트톤, 라이트톤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어가지고 제 피부 얹었을 때 여기만 지금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너무 예뻐 진짜. 그리고 요거는 쿨, 웜 경계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 너무 예쁘죠? 지속력을 또 보여드릴게요. 방금 발랐잖아요? 물티슈로 지우면 이렇게 착색이 거의 남아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너무 신기해. 이게 발림성이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딱 바르면 이렇게 착색이 거의 안 남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드러워요. 좀 립밤 바르는 느낌인데 착색이 진짜 좋고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 미팅 과정에서 진짜 패키징까지 하나하나 제가 다 개발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화이트 톤에 그냥 기본 블랙 이런 게 요즘에는 되게 예쁘잖아요. 가방 속에서 딱 꺼내도 촌스럽지 않고 되게 인스타 감성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예쁘죠. 뭔가 이 화이트 톤으로 맞춘 이유가 또 있는데 컬러가 많다 보니까 화이트 톤에서 딱 이렇게 뽑았을 때 나오는 이 컬러들이 너무 존재감이 딱 돋보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만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를 컬러는 이 셀피 코랄이랑 칠리 레코드 이 조합인데 이거는 약간 웜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쿨톤인 제가 발라도 되게 예쁘고 화사하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셀피 코랄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제가 또 입술에 각질이 많아서 좀 그런 부각이 없는 립들만 추천을 드리잖아요. 이 립을 만들 때 제가 꼭 넣어달라고 한 성분이 있는데 그게 시어 버터예요. 발라도 막 각질이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정말 예쁜 컬러의 립이지만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막 발라도 립밤처럼 진짜 내 입술의 각질이 좀 잠재워지는 그런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시어버터를 꼭 넣어달라고 했어요. 발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입술 이 주름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꿔줘요.
그리고 이제 싹 밀착이 되기 때문에 지속력도 되게 좋고 촉촉하지만 마무리는 뽀송하게 돼가지고 겉보속촉 느낌의 그런 립이거든요. 립브러쉬로 이 립의 경계를 조금 넓혀주고 또 요게 립이 진짜 너무 좋은 게 이 립의 제형 자체가 이런 오버립을 표현하기에 너무 찰떡인 제품이에요. 요즘에 촉촉한 립이 되게 예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오버립 표현할 때는 이런 진짜 립 제형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이게 되게 가볍게 발려가지고 진하게 얹어도 좀 부담이 없는 그런 립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매트하냐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되게 매트해 보이잖아요. 엄청 뽀송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술을 문질문질 해보면 진짜 립밤을 바른 것처럼 엄청 촉촉해요.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만 무광이어서 이게 너무 제형이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예쁘죠 지금. 딱 봄원 그 자체. 그리고 칠리 레코드 이걸로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그 안쪽에 발라주고 되게 가벼우면서 얇게 올라가가지고 수채화 물들듯이 그렇게 레이어링이 돼서 여러 번 올라가도 섭섭하지가 않고 어떻게 조합해서 발라도 얹을수록 되게 예뻐지는 그런 립이에요. 요 립 조합이 제가 화보 촬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주셨던 요 사진 속 조합이거든요. 딱 베이스 컬러만 발라서 마무리해줘도 예쁘고 요렇게까지 얼굴에 딱 뭔가 형광등이 딱 켜지는 요런 조합까지 마무리해줘도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조합들로 이름 짓기를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첨자분들을 제가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여기다가 발표를 해드릴게요. 진짜 많은 소중이분들께서 참여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겨우겨우 정했거든요. 여기서 베스트명은 라베낭 로즈 그리고 코랄빔 칠리 파리 핑플. 진짜 여러분 너무 센스 대박 진짜 짱이에요. 역시 구독자랑 유튜버는 닮는 게 맞는가 봐요. 끼리끼리 통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다들 센스쟁이여서 너무너무 뿌듯한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상세 페이지에 소중이 분이 진짜로 만들어주신 이 조합 이름이 진짜로 들어갔고 짜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이름으로 포토카드도 제작이 됐어요. 너무 좋은 게 소중이 분들 위주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더니 너무 그거를 적극 반영해주시고 소중이 분들 한테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셔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포토카드가 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토카드를 이렇게 해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부끄럽기는 한데 또 소중이 분들은 좋아하실 거니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중이 분들이 정해주신 이 컬러명이 뒤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앞을 보면은 화보컷 포토카드랑 제 사인이 짜잔. 부끄러우니까 짧게 보여줘야지. 이 포토카드는 후윤픽 세트를 구매하시면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포토카드인데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무신사에서 선런칭을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콜라보 기념으로 제가 소중이 분들이 조금 덜 부담되는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25% 할인 쿠폰을 받아왔거든요. 이 쿠폰 받는 방법이랑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꼭 더보기란을 봐주세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동안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쿠폰이라도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일단 저는 메이크업을 다 마무리를 해줬으니까 헤어스타일링하고 얼른 옷을 입고 와주도록 할게요. 이런 화사한 원피스에 귀걸이에 반지까지 했어요. 오늘 전체적인 액세서리는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맞춰봤어요. 저는 이제 꽃 보러 나가주도록 할게요. 안녕.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